첫 번째 수행자, 이번에 이제 뭘 했냐면, ECMF 기공에서 ECMF. 하루에 세 번의 수행으로, 이거를, 에너지 CMF. 하루에 세 번의 수행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 하단전이 뜨거워지고, 회음까지 뜨거워진다. 회음이 뜨거워집니다. 삶에 대해서 공허함을 많이 느끼고 살았는데, 중맥이 따뜻해지니, 에너지가 충만되고,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한 사례.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공허하고,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했던 삶이었는데, 한마디 만족을 못 느끼는 삶이었는데, 이 기공 수행으로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단전이 따뜻해지고, 회음이 따뜻해지고, 이게 연결되는 게 중맥이잖아요. 중맥. 중맥이 따뜻해지니까, 삶이 충만해지고, 여기에 기쁨 원천이라고 했잖아, 이게. 희열이 원천이고. 아, 이제 삶을 좀, 이제 제대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분들 많죠? 뭐 현대인들, 막 공허하고, 또 만족을 못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몸에가 있잖아, 지금. 가슴, 단전, 회음을 열어버리니까 행복이 오잖아. 행복은 몸에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이 외부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마음이 나가 있으면, 뭐 돈에 가 있고, 무슨, 뭐 다른 사람에 가 있고, 뭐 명예가 있고, 절대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도 못 찾죠, 그 행복은. 외부보다도 내부로 돌리란 말이지. 그러니 행복이 충만이 되면은 외부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부부터가 이루어져야 돼. 성공도 마찬가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의식이 바뀌고 내면이 돼야, 준비가 돼야 그게 들어오는 것이지. 무의식은 안 바뀌고 내면 에너지는 하나가 없는데 외부에 찾아봐요.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처럼 살다가. 자, 두 번째 사례. 하루에 세번 ECMF 기공을 하고, 이걸 하고, 또 해탈 무드라까지 하고 있대. 이분은 해탈 무드라. 이제 업장 서멸이다 하겠죠? 신속하게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을 하겠죠? 해탈 무드라. 여러분 하고 있나요? 두 가지. 이제 업장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잠이 쏟아져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잠,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던 분인데, 갑자기 잠이 쏟아져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무의식 정화도 있지만, 또. 이 성가체라고 했잖아. 성가체가 활성화되면, 성가체 병이라고 했잖아. 모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긴장. 성가체가 긴장이 돼가지고, 이완 호르몬을 분비를 안 하기 때문에 불면증도 걸리고, 정신병도 걸리고 한다 했잖아. 그래서 이 성가체가 이완이 되니까, 지금까지 못 잤던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회복하려고. 이건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기적, 이런 거는. 그렇죠? 또한 수시로 척추를 흔들어 호흡을 하는데 단전 부근에 따뜻한 열감을 느꼈습니다. 단전에 열감 느껴보지도 않는 분이라고. 수행에 재미가 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후 마음이 붕떠 있는 것처럼 가볍고, 이전에 화나 우울했던 상황이 있어도 휩쓸리거나 연연해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자지름을 하니 몸이 뜨거워지고, 이거는 백자지름만 해도 몸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응? 저절로 그림을 그리는 공화현상이 나타납니다. 공화현상이 뭔지 알죠? 공화가 뭐예요? 공화가 기 그림이에요, 기. 이런 현상이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공화현상. 이런 게 있잖아요. 보이나요? 이게 그냥 1분 안에 그려지고, 1분 안에.
1분 안에, 1분 안에 그려진 것들이라고, 공항. 뭐, 보이죠? 뭐, 연꽃에다가 막 그냥, 이거는 무슨 뭐 사람 앉아가지고 십자가도 있고, 희한한, 부자가 되는 뭐 부족 같은 느낌이 드네. 응? 1분 안에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거 뭐 특이하죠, 이런 그림도? 와, 이런 그림? 뭐 척추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 다양한 그림,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응? 또, 그림을 그릴 때도 몸이 뜨거워지고, 체온이 1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림 그릴 때도 체온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하복부와 헤음에 진동이 발생하고 쿤달리니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최근에 지금 보내온 거예요, 나한테. 앞선 주에 보내온 거라고. 여기 또 이 사례는 또 우리 무로와 사례인데, 여기 그것도 내가 읽어줄게요. 나한테 보냈던 거니까. 그 약간 요약한 거예요. 템플 스테이 가서 척추 흔들 호흡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는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반으로 힘이 정렬되면서 듣기감이 나타나고, 듣기감, 귀가 느껴진다는 거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뜨거워졌습니다. 축기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집중하는지와,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이제 집중을 잘했다는 거지. 그렇지? 집중. 그 다음에 복부를 잘 풀어주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수차 강조하죠. 집중을 해라. 복부를 잘 풀어주라. 또 당이 만들어진 후 몸과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뭐 달라졌잖아요. 배에 정말 힘이 없었는데 자신감과 긍정이 차오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현상. 이제 네 분의 여성 수행자들께서 지금 그 카톡을 통해서 나한테 이제 보내온 그런 어 좀 이제 사례인데, 이게 관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축기잖아요. 축기가 일단 되니까 이제 축기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점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해탈 무드라를 통해서 업장을 많이 제거하면서 하니까 또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단전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자율신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자율신경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아랫배가 따뜻해지지 않는다, 아는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과도 긴장된 상태예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돼가지고 아랫배라든가 부교감신경 영역으로 혈액을 안 보내버려요. 그냥 배가 차고 손발이 찬 거예요. 근데 아랫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그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부교감신경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이제 치부가 되고 진짜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찬 사람들이 백날을 수행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수행을 하든지 이제 성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지. 이제 몸이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 단을 만드는 것이 수행의 지름길이다. 제일 중요한 처석이다. 또 현대인들의 그 여성 각종 질환.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도 아랫배가 힘이 없는 사람들은 배짱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에너지가 없는데. 그래, 진짜 이제 행복과 건강을 찾으려면 아랫배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려면 축기법부터 해야 돼. 복부를 열심히 풀고 집중을 해서 단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찾는 것이 길이고, 또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란 말이야. 진정으로.